혹시 신문 보셨어요? 네? 오늘 신문? 아니 재밌는 게 났던데 한번 보실래요? 깡패지 위에 검사합니까? 깡패지 위에 검사합니까?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윤석열 국기문란 정치 공작 게이트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불법 총선 개입 시도이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조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접수했고 이 고발장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미리 작성된 고발장에는 최강욱, 유시민 등 정치인과 언론인 총 11명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발을 사주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전국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검찰의 귀와 눈이며 검찰총장의 최측근입니다. 총장의 지시나 무기는 없는 독단적 행동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범죄정보 2 담당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권의 사유화는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 모두의 최고의 방패막이지 윤석열 총장과 그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한 개인 방탄복일 수 없습니다. 5년 전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둘째,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으로서 제2의 총풍 사건 혹은 제2의 초원복집과 같은 권력형 정치공작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는 뜨거웠던 서초동의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검찰개혁이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검찰의 날을 세우면서 윤석열 총장의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고발을 야당에 사주한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선거용 정치공작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더 킹에 나오는 정치검사들처럼 서류를 들고 야당을 쫓아다니면서 공작하고 점집을 몰려다니다가 직접 출마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거는 깡패가 검사가 되고 검사가 깡패짓하고 정치까지 하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허탈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정치검찰일당의 꼭두각시 하청정당이었다면은 윤석열이 입당한 후에 국민의힘은 아예 정치공작 본당이 되어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을 주고받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연수원 29기 동기생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최계일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검찰국 선임인 검찰과에 소속 검사가 바로 손준성이었습니다. 손준성, 김웅, 최교일로 이어진 정치검찰의 마피아 고리 도대체 어떤 거래가 오간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문제되었던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가 하필 손준성 검사고 4.15 총선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이었던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가 바로 손준성 검사라는 점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나라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 게이트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감찰 후에 김어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과 검찰 최고위층이 합작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 상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교일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등 관련자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무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검찰권을 사설에 남용한 자, 선거 개입으로 정치 공작을 일삼으려는 자, 이 나라 헌정 질서를 짓밟은 자들을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캠프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모두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건이야말로 고발을 하시면 될 건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에, 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공정하고 상식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과거 우리 선조들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지금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합의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래. 검찰 역사에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언론에라도 밝혀지면 이 죄 없는 다른 검사들 뭐 다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고 맨날 야근에 죽도록 고생은 다 하는데 쪽팔려서 검사하겠습니까?